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큰 차량이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카니발은 미니밴을 대표하는 부동 1위의 차량입니다. 사실상 패밀리 단위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차량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니밴은 넉넉한 실내 공간과 편의성, 그리고 높은 활용성으로 대형 SUV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미니밴으로 카니발은 쌍용차의 투리스모와 함께 경쟁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미니밴 시장을 카니발이 혼자 독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자동차 전체 판매량을 보면요. 카니발은 44,134대를 판매하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단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한 차량이 그랜저가요. 45,641대를 판매했죠. 겨우 두 차량은 1,507대 정도의 차이로요. 이 정도 차이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의 인기 정말 대단하죠. 미니밴이 이렇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요. 라이프 스타일과도 관계가 있는데 캠핑이나 아웃도어 열풍에 힘입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2021년까지 총 11종류의 신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알려드렸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6종류의 풀체인지와 5종류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카니발의 경우 당초 2021년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전달된 소식에 의하면요. 내년,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쯤에 4세대 풀체인지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연목구름은 히스토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분께 일부러 이렇게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히스토리를 알고 보시면 자동차가 더욱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카니발 1부에서는 1세대부터 현행 세대까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니발 1세대는 1998년도에 탄생해서요. 2005년도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코드명은 KV2로요. 크레도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크레도스 차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당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차량인데요. 지금 이 차량을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한 40대 정도는 되셨을 것 같은데요. 1세대 카니발은 IMF죠. 정말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기아차가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기아차를 구원한 1등 공신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디자인 변화를 주면서요.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흑역사도 있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봉고보다도 더욱 시끄러운 차량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니발 2세대는 2005년도에 탄생이 돼서요. 2014년도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코드명은 VQ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숏바디 버전과요. 그리고 좀 더 긴 롱바디 버전 두 가지가 존재했었죠. 또한 당시에 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요. 11인승 이상만 승합차로 인정이 되면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혜택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죠. 물론 승합차의 세금 혜택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카니발 리무진은 2세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부터 연예인이나 지금의 아는 정치인들이 카니발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국 자동차 역사에 디자인 혁명을 일으킨 분이죠. 바로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차의 패밀리 룩을 형성하면서 코랑이코 그릴을요. 바로 카니발에도 적용했죠. 그 차량 이름은 카니발 R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카니발은요. 3세대죠. 2014년도에 탄생해서 현재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코드명은 YP로 소나타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내 차량 중에서요. 소나타의 플랫폼을 이용한 차량은 정말로 사실 엄청 많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 번에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니발이 패밀리 차량으로 높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바로 3세대 현행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행 세대 카니발은 사람이 도저히 탑승하기 힘든 사유 공간과 뭐 동물이나 앉을 수 있는 아니면 뭐 강아지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을 제공했죠. 또한 공명음 이슈 등이 있었지만요. 미니밴을 대표하는 차량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랜저나 산타페만큼 잘 팔리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간단하게 1세대부터 현행 3세대까지 살펴봤는데요. 알고 보니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4세대의 카니발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헤드램프는 지금까지의 카니발과 상당히 다른 느낌이죠. 헤드램프 내부 디자인에 있어서 최근 출시된 셀토스와 각진 디자인과 압도적인 인상과 느낌이 비슷한데요. 내년에 출시될 4세대 소네토도 이렇게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SUV 라인의 디자인에 있어서 유사한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패밀리 룩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릴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는데 네모난 패턴이 아래로 진행될수록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웅장하면서요, 입체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도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현행 3세대 카니발과 비교해보면요, 측면부 디자인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형상과 함께 A필러의 디자인도 달라졌고요. 더욱 커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 입장에서 사각지대를 줄이게 되고요. 개방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개선된 점은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최신 차량에 적용되다 보니까요.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는 최신 차량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측면부 두 번째 차이점은요. 1열 윈도우 상부의 디자인입니다. 완만한 디자인에서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 미니밴보다는 SUV와 같은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셀토스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1열 윈도우 상부의 폭은 현행보다 좁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휠하우스의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어? 어디선가 본 디자인이죠? 어떤 차량에서 보셨던 것 같나요? 주걱으로 쭉 긁어낸 듯한 디자인은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에서 적용되었던 디자인인데요. 유사한 디자인이 4세대 풀체인지된 카니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4세대 카니발은요, 내부의 한 줄을 더 삽입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의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 종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센터패시 하단인 기어박스 주변부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주변부를 메탈 재질로 감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행보다 훨씬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어 내부 손잡이의 경우 내년 초에 출시될 4세대 소렌토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뚜껑은요, 주변 테두리를 라운드로 처리했죠. 처리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출시된 모아비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자 공간을 포함한 실내의 디자인도 현행보다 한층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부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언더커버 적용 부위가 더욱 확대된 것이 파악되고요. 머플러 디자인은 수도꼭지 머플러와는 조금 다른, 사뭇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아마 이것은 뭐 테스트 차량이기 때문에 임시로 적용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포착된 4세대 카니발을 포함해서요. 1세대부터 현행 세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미니밴을 대표하는 카니발은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이면서요. 부동 1위의 미니밴인데
국내의 성적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카니발은 미니밴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4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카니발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까요? 기아차의 발표에 의하면요, 4세대 카니발에는요 사륜 모드인 AWD가 제공된다고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아마 채택될 것 같은데요. 그 발표 수준에 있어서는 좀 가볍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라기보다는 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연목구름 생각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미니밴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요 도요타 시에나죠. 시에나의 경우 사륜을 이전 세대부터 제공했기 때문에 4세대 카니발에 AWD가 적용된다면요 경쟁력에 있어서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미니밴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뭐 진공청소기와 같은 기능도요 제공이 될 수 있다면 글로벌에서 가장 깐깐한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카니발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카니발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점을 고려해 본다면 예상보다 많은 정보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불과 1부 영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다음 2부 영상에서는 4세대 카니발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